반갑습니다. 드디어 디아블로 이모탈 헤드폰이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5월 23일 날 당첨이 된 이후로 거의 두 달이 걸렸는데요. 자, 반갑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디아블로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아주 특별한 일이 방금 전에 펼쳐졌는데요. 디아블로 이모탈 헤드폰이 당첨이 됐습니다. 너무 좋다는 거 아무튼 깜짝 당첨 소식 알려드리고 게임 진행하도록 할게요. 기다린 만큼 값어치를 해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스는 블리자드 표시가 사이드로 되어 있는 상자로 왔고요. 내용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디아블로 이모탈 헤드폰입니다. 에코 회사에서 만든 거고요. 모델명은 HF01입니다. 뒤쪽에 보시면은 사양에 대해서 빼곡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블루투스 5.0 적용이 되어 있고요. 가장 중요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그러면은 한번 까볼까요? 케이스인데 디아블로가 양각이라고 해야 되죠? 양각되어 있어. 이 케이스 자체도 기본 색깔이 이 색깔도 아닌데 컨셉에 맞게 새로 리디자인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부도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생겼고요. 뒤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영상에서는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L, R 표시가 되어 있죠. 길이도 이제 한 요정도 늘어나고요. 착용을 해볼까요? 제가 듣기로는 머리가 큰 사람도 잘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오, 되게 편안하네. 굉장히 편안하네요. 헤드폰 특성상 아무래도 이게 귀를 덮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귀에 땀이 찰 수 있는데 우선 바깥에서는 사용이 현재는 매우 힘들겠죠. 자, 보시면은 케이블은 총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선 케이블을 위한 케이블이 하나 있고 하나는 US-Type-C네요. US-Type-C 케이블. 간단한 사용 설명도 있고요. 꽂는 곳은 오른쪽이 지금 귀 이미 약간 먹먹한 게 있어. 사운드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런 차음 헤드폰은 처음이다 보니까 약간 어색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사운드 자체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밖으로 나가서 한번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이게 뭐라 그러지? 멀미할 것 같은데? 이게 근데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귀를 다 덮어요. 뭐요? 아, 멀미할 것 같아. 아, 그래서 못하겠어요. 이거 자체로도 소리를 키우는 기능이... 아! 잠깐만. 아! 지금 제가 몰랐는데 노켄 기능이 켜져 있었네? 아... 노켄이 켜진 거랑 꺼진 거랑 차이가 있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정확한 표현은 그거다. 기내 안에 있을 때 느낌이네. 일부 사람들은 호흡이 적어지고 너무 조용한 환경에서 어지러움이나 멀미를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 먹먹함이... 이거 되게 오래 써야 된다는데? 그러니까 적응하려면 하루 이틀로는 안 될 거라고 하네요. 되게 묘한 적응이 안 된다. 좀 써봐야 할 것 같아. 네, 우선은 귀에 땀 찬다. 귀에 땀 차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다. 이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게 즉각적으로 소리에 반응해서 그거를 한다니까. 마이크요? 마이크가 있지 않을까? 케이스도 원래 이거 흰색이가 회색이에요. 얘네 되게 신경 많이 쓴 거야. 랜덤은 아니지만 기본 색상은 검은색이었어요. 원래는 검은색이고 지금 OL님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냥 회색 통일인 것 같은데? 와 씨, 가죽에 땀 묻은 거 봐. 내가 이럴라고 산 거야. 이 헤드폰으로 인해서 집중을 할 수가 있고 노켄을 굉장히 기대를 했고 느슨한 멘탈에 한껏 긴장감을 주는 어지러움. 그냥 한 말이 아니고 집중력 좋아졌어. 오케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아블로 이모탈 헤드폰과 함께하는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오랜만에 캠 키고 이동하는 값진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마음에 들었고요. 헤드폰도 마음에 들고 오늘은 진짜 여러 가지 마음에 드는 게 많았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트위치, 좋아요와 알림, 구독 설정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